어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오늘 회의에서는 경찰 양측을 불러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이 서로 형격이 다른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사안을 들어보고 조정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기 위해서 이 양측 검찰 경찰이 참석한 이 간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검찰적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가 이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통보를 받았습니다. 이어서 경찰 측에서도 검찰이 참석하기 힘든 사안이라면은 경찰도 참석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통보를 받고 양측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검찰, 경찰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우리들 나름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도 있고 해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. 검찰과 경찰의 다툼은 이건 국가적인 이 손실입니다. 어떻게든 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같이 보고 풀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서 그걸 조정해서 정확하게 사태 수습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사건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. 문제 본질은 검찰이 공정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는 잘 운영될 거라 생각을 하고